유리 씨, 어서 케이크 먹어봐요. 이거 먹으러 일부러 여기로 온 거잖아요. 맛있죠? 아까 한 입 먹자마자 유리 씨가 여기 오자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. 이 케이크 한번 먹어봐. 왠지 네가 좋아할 것 같은 맛이어서 한 입 먹자마자 네 얼굴이 떠올랐어. 그래요?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. 제 신간도 반응 좋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. 맞아요. 이제는 야근 별로 안 하시죠? 혹시 케이크가 입에 맞지 않아? 그러면 얼른 집에 가야겠다. 유리 씨, 우리 먼저 일어나 볼게요. 안 그래도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신간 기념으로 출판사에서 야유회를 개최한대. 지인과 동반 참석 가능한 자리라 너와 함께 가고 싶은데 넌 어때? 일정이 아주 바쁘면 거절해도 돼. 편하게 말해줘도 괜찮아.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된 야유회 참석. 너와 함께라서 더욱 설레고 기대되는 그날. 우리만의 비밀이 생겼으면 좋겠어.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보물찾기 또는 노란빛 응원 영원 획득 후 데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